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유군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 르 메리디앙 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 김화일 삼각 종합운수 대표 등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총 293명이 수상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유군산업 종사자들은 대국민 교통서비스 향상, 안전한 육상교통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유군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